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사람을 끌어당기는 눈빛과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연기력으로 사랑받은 그녀가 배우가 아닌 작가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이자 힘이 되고 싶다는 작가 강혜정 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강혜정이다. 아니 일단 우리 강혜정 씨가 9년 만이래요. 네. 나도 기록을 봤는데 네. 2014년 연극 리타 길들이기 홍보차 출연 이후 9년 만. 네. 그러니까 혜정 씨 그대로예요. 여전히 아기 같아요. 이런 말은 좀 너무 치부하실 거고 너무 식상하실 것 같고 아이들 크는 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는 멈춰져 있는가 봐요. 네네. 그렇죠? 네. 혜정 씨 너무 멈춰 있네요. 아, 선배님도 멈춰 계세요. 자 우리 혜정 씨 인사해 주세요. 우리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강혜정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강혜정 씨 막 지나다니면 네. 너무 강혜정이다를 알아보지 않아요? 잘 못 알아봐요. 이런 스타일은 아니 지금 굉장히 뭐 꾸민 게 없는데 너무 강혜정 표예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못 알아봐요. 아 그래요? 하루가 옆에 있으면 알아봐요. 하루가 지금 몇 살이에요? 하루가 13살인데 얼굴이 그대로라 알아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너무 예쁜데 키는 어떻게 돼요? 키가 저보다 커요. 정말. 네. 하루가 엄마 되게 아끼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해줘서 아직까진 다행입니다. 좋아해줘서. 자, 이 영래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니터에. 여전히 아기 같은 외모세요. 어쩜 이렇게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아기 같은 외모 이런 게 본인은 싫으세요? 아니면 마음에 들어요? 아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그렇죠? 감사한데 너무, 약간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치 이게 다른 사람한테 들을 때 네. 근데 너무 강혜정 씨 스타일이 있는데 네. 그대로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최미란 씨가 네. 와 지금 최파타 인별그램에서 강혜정님 사진을 봤는데 방부제 드세요? 대학생 같아요.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아이 낳고 막 이제 키우고 막 이런 게 전쟁이잖아요. 아, 네. 막 깨워가지고 막 학교 보내고 또 뭐 과제도 많으면 엄마들도 같이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모습이 그대로니까 대부분 살도 좀 찌고 네. 막 그러잖아요. 살은 전혀 안 찌는 스타일? 아니요. 살 찌는 스타일인데 걸으면서 좀 많이 건강 관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여러 노력들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위안이 되네. 네.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노력. 절대. 네. 먹는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먹는 거 좋아하는데 네. 최근에 야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하루 식성은 어때요? 하루 식성 너무 좋은데 식성이 너무 미국이라. 막 무슨 뭐 햄버거 막 이런 거 좋아요? 피자? 햄버거보단 약간 멕시코 음식 이런 거 좋아해요. 좀 매우면서도 타코 같은 거. 예, 타코 막. 진짜 좋아해요. 그거 뭐 그렇게 살찌지는 않잖아요. 네. 예. 아, 타코가 우연히 건강식이라. 건강식품이잖아요. 네. 이유연 씨가 지난주 TV에서 영화 웰컴 투 동막골 봤는데 최파타에서 오늘 또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혜정님. 그래 가끔 이런 거 해주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예, 본인 모습 보잖아요. 아, 네. 어때요? 어색하기도 어색해요? 하고 어색해요? 그리고 너무 애기죠 그때 모습을 보면 그런 느낌 받을 때 많고요. 예. 그리고 솔직히 저때 어떻게 저렇게 했지? 이 생각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살집이 있나? 아니면 젖살? 젖살이죠. 얼굴만 그렇구나. 네. 몸은 8023님이 강혜정 작가님 나오신다고 해서 친구들과 카페에서 최파타 듣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책은 어제 샀는데 너무 재밌어서 쉬지도 않고 다 읽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지인들에게도 지금 추천 엄청 해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강혜정 씨가 이제 작가로 데뷔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8023님 같은 느낌이 올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책을 받으면 쉬지 않고 다 읽게 되고 좋아서 지인에게 추천하게 되는 마음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지금 한 페이지도 안 읽어봤지만 네. 그냥 강혜정 씨를 생각하면 네. 뭔가 하여튼 어떤 글인지는 모르지만 네. 추천하게 될 것 같고 단숨에 읽을 것 같은 에세이라는 생각. 아, 감사합니다. 예. 저도 지금 선물을 받았거든요. 우리 강혜정님. 받은 반은 미치고 반은 행복했으면. 네. 자, 첫 에세이 제목이 반은 미치고 반은 행복했으면. 바로 어제 출간 기념 기자회를 했고 네. 영화 시사에는 많이 했어도 이런 기자회 이런 출간 기념 이런 건 처음이죠? 네, 처음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엄청 긴장하고 사실 영화 같은 경우는 저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 팀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짊어져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생각보다 작은데 근데 혼자서 이 모든 그 그쵸, 시선을 그쵸. 예. 다 관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숙제가 많은 기분이기도 했고 너무 어려운 자리에 제가 막 감히 서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했고 그리고 막 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하면 또 답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네. 긴장돼서 제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는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고 네. 의외로 와 너무 멋있게 대답 잘했다 이런 것도 있고 바보같이 왜 저기서 저렇게 했을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대부분 예. 후자예요. 그래요? 어제는 어떠셨어요? 대부분 후자예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에세이요? 예. 반은 미치고 반은 행복했으면. 네. 사실 이 책은 그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좀 멈췄을 때 그때 열심히 썼었던 책이라서 시작했던 책이라서 그냥 일기같이 적어낸 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특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소소하게 다가올 그러니까 수 있는 애초에 이 책을 내게 된 시작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그냥 글을 쓴 거예요? 아니면 이제 코로나가 됐으니까 좀 뭐 이런 제의를 받아서 쭉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처음에 책으로 낼 생각으로 쓴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말고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휴대폰 메모에 좀 정리해보고 싶다. 낙서처럼 시작했는데 이게 조금 쌓이면서 타블로 씨가 읽게 된 거죠. 예. 근데 타블로 씨가 읽으면서 재밌다. 더 써봐. 해서 그래? 하고 더 쓰게 됐는데 어느 날 이게 타블로 씨를 지나서 출판사 대표님한테 가 있게 그러니까. 된. 네. 이게 일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 타블로 씨도 굉장히 이제 작사 같은 거, 네. 글 같은 거가 너무 네. 그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이 네. 남편을 떠나서, 네. 야, 이거 재밌다. 한번 네. 계속 써봐. 네. 굉장히 지지와 응원을 받은 거네요. 아, 네. 솔직히 글로는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문가한테 예. 칭찬받으니까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제목은 누가 정했어요? 아, 제목은 네. 원래는 좀 힘이 없는 제목이었는데 네. 출판사 대표님께서 쭉 읽어보시고 이 책에는 이런 제목이 더 어울릴 것 같다 하고 지어준 예. 전문가의 제목입니다. 조진향 씨가 반은 미치고 반은 행복했으면 어떤 의미가 담긴 제목일까요? 소개해 주세요. 책을 보시면 알겠죠. 네. 이건 아마 책을 보면 느끼시는 부분이 저마다 다르긴 할 텐데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에세이는 주로 이제 내 얘기를 좀 하잖아요. 네. 예, 뭐 사선 추억부터 어린 시절의 나 또 가족 이야기. 네. 어떻게 보면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 부분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어요? 맞아요. 예. 있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제가 세상에 꺼내놓으려고 쓴 책은 아니었으니까 이게 처음부터 어렵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책으로 진행되는 순간부터 나 이 얘기 여기다 넣어도 되나? 그치, 그치. 예. 정제하기 시작하게 예, 되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랬더니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맞아 또. 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쓴 책을 그러니까 정말 낱낱이 다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그런 게 강혜정 씨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얘기잖아요. 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네. 또 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거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즐거움도 컸을 것 같아요. 아, 네. 좀 사실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돌아보면 매일 하고 있긴 하거든요. 나 오늘 뭐 먹고 싶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상 글로 써내니까 아, 내가 나를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순간들을 너무 쉽게 지나쳤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아, 난 생각보다 이 생각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글 쓰는 거 좋아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강혜정 씨는 작가 마인드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글 쓰는 거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나 연기할 때? 아, 예. 낙서식으로 글 쓰거나 그러는 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책이 될 만큼 굉장한 글을 써내진 않았던. 네. 근데 강혜정 씨가 굉장히 솔직하신 편이잖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강단이고 솔직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에 반은 미치고가 들어간 것 같아. 네. 그렇지 않아요? 그 출판사 대표님이 네. 아, 이렇게 하자. 이거 전에는 좀 제목이 좀 약했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게 좀 손상이 있었나요? 아, 제가 이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약간 음악이 첨가된 그런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 글을 시작했을 때 아, 이거 그날의 멜로디로 시작하면 좋겠다. 아, 그날의 멜로디. 네. 그날 기억에 대한 멜로디. 그렇게 했는데 예, 지금 현 제목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타협을 보신 게 아니라 이게 훨씬 낫다. 네. 저도 이게 더 땡기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예, 예. 이게 좀 집어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염현수 씨가 저도 작가의 꿈을 갖고 있는데 책 집필 기간이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책 쓰다가 잘 안 써지면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책은 그러니까 코로나 때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한 2, 3년? 네, 사실 모은 건가요? 이렇게 그쵸? 네, 모은 건데 본격화된 거는 불과 1년이 안 됐긴 해요. 하지만 반절 쓰는 데까지는 책임감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2019년 10월 달에 처음 첫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 뒤에 뜨문뜨문 하나씩 쌓이면서 네.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딱 작년 여름쯤? 그러니까 1년? 네. 1년?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거 할 때도 촬영 기간만 잡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막 기획 단계부터 만나고 뭐 막 네.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거 치면 1년 반인데 네. 촬영 기간은 뭐 6개월, 8개월이라고 해도 네. 그러니까 쓰신 게 한 2, 3년은 되는 거네요. 뭐, 그렇죠? 네. 집필 기간이. 그렇죠? 계속 쓰진 않았지만. 책 쓰다가 잘 안 써지면 어떻게 이겨내세요 하셨네요. 여면수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안 쓰면. 네. 조금은 좀 그런 압박이 덜 하셨겠죠. 네. 다른 작가들보다. 네. 예, 그렇죠? 저 찐 작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독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안 써지면 안 쓰는 거다. 안 썼다. 이유림님. 근데 강혜정 씨 시집을 내도 좋을 것 같아요. 하하. 어떤 챕터는 에세이라기보다 시 한 편을 읽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억지로 꾸미지 않은 글이라 너무 좋았는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건 의도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있네. 그러니까 형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의도하신 거예요? 할 정도로. 예. 꾸미지 않은 글. 네. 이게 잘 배웠으면 형식과 룰에 얽매이면서 잘 썼을 텐데 이게 제가 너무 비기너라 너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모르는 원래 이제 그림도 그렇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의 화풍을 너무 신선하다고 하고 막 쇼킹하다고 네. 하잖아요. 글도 좀 그런 식으로 네 글도 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림처럼 그래서 근데, 땡기는 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데 그래서 정돈이 좀 안 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글쎄요 알게 모르게 이제
뭐 에세이나 뭐 소설이나 뭘 계속 내신다면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정돈이 될 텐데 그게 또 싫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은민 씨. 관찰력 같은 거 좋은 편이세요? 글 보는데 소재 같은 거나 풀어낸 이야기가 일상 속에서 발견한 것들이길래 왠지 주변 사람, 사물 같은 것도 주의 깊게 보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하하. 네. 그렇죠. 관찰력. 뭐 꼭 작가의 눈은 아니더라도 네. 모든 걸 관찰하고 관찰보다도 잘 눈에 들어오고 네.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본업? 배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관찰하거나 그쵸. 주변 관찰하거나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좀 신경 쓰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 사물 같은 것도 좀 잘 챙겨보는. 요즘 이제 MBTI 많이 하잖아요. 아, 네. 예. 강혜정 씨는 뭐예요? 아 그거 최근에 막 바뀌어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바뀌죠. 예. 바뀌기도 하는데 I라는 거는 안 바뀌더라고요. 확실해. 아이. 네, 아이. 내면에는 E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과 분위기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성향이 만들어내져서 나오기는 예. 하는데 성격은 어때요, 우리? 성격이 네. 굉장히 게을러요. 게을르고. 또. 게을르고 좀... 은둔형이고 은둔형이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친한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이로 변해요. 갑자기. 그러면 주로 집안일은 타블로 씨가? 집안일이요? 예. 집안일은 주로 제가 하는데 타블로 씨가 손을 많이 얹어주죠.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제 게으르다고 해서 그러면 집안은 돌아가야 되니까 누가 한 명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하는 거 좋아하는데 주방이라는 거 싫어해서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타블로 씨가 해주는 편이에요. 요리는 어때요? 요리는 시켜 먹는 편이에요. 좋네요, 좋네요. 네. 예. 자, 0922님이 혹시 서점에 몰래 가본 적 있으세요? 작가분들은 서점에 몰래 가서 본인 책을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그러시던데 크크. 강혜정 씨도 곧 이런 경험 하시려나요? 그뭐 이제 어제 출간 기념회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좀 이렇게 돌아다녀 볼 거 아니에요. 실적. 네. 예. 아직은 못 가봤지만 근데 이럴 수 있을까? 제 책으로는 사실 못할 것 같은데 예. 저 옛날에 타블로 씨 책으로 이거 한 적 있어요. 그래. 아니 근데 왜 본인 책은 못할 것 같아요? 쑥스러워서? 예, 그건 타블로 씨가 해줘야 되네 그럼. 모르겠어요. 근데 타블로 씨가 하고 나서 했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기도 하고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 왜 영화도 개봉하면 네. 이렇게 밤에 늦게 뭐 제일 뒷자리 가서 이렇게 보신다면서요. 아니 뭐 강혜정 씨가 아니라 보통 네네. 배우들이. 네 맞아요. 그건 너무 궁금할 것 같아 난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전 사실 그거 조금 두려울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네. 네. 너무 날 것이라. 네. 아니 근데 오늘 반은 미치고 반은 행복했으면 이게 좀 앞에 딱 있으면 원래 이제 잘 팔리면 이게 이제 앞 쪽으로 나오는 거죠. 네, 베스트셀러가 그쵸.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우리 강혜정 씨가 청하신 곡이에요? 아니죠? 제가 신청한 건 아니지만 이 책에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신해철 씨의 일상으로의 초대. 이게 강혜정 씨가 어떤 곡이에요? 저한테는 치유의 곡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노래 가사말 너무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강혜정 씨가 이걸 청하셨나 했더니 책에도 이 노래 얘기가 나와서 네, 예. 저야 너무 감사하죠. 들어주시면. 좋아요. 자, 신해철 씨 일상으로의 초대 들으면서 강혜정 씨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혹은 나 어디서 강혜정 씨 봤는데 뭐 이런 거 헐 있을까요? 미담 있으면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예요. 보실 수 있고요. 4부에도 이어집니다.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캐파타 초대석 작가로 돌아온 배우 강혜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은 미치고 반은 행복했으면 강혜정 SH집을 들고 나오셨어요. 네. 네. 지금 이제 노래 나가는 동안 이렇게 네. 훑어봤는데 네. 와 되게 쉽게 쑥쑥쑥 읽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베스트셀러 되면 어떡해요? 아예 한 번 더 나오실래요? 공약 같은 거 여기 나오는 거요? 예. 아 예. 그럼요 얼마든지요. 베스트셀러 되면 한번 나와주시죠. 네 얼마든지. 이거 예 여러분 이거 아주 땡기는 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반은 미치고 반은 행복했으면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 타블로 씨랑 같이 네. 오시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공약? 빨리 입으로 말해요. 아, 타블로 네. 씨랑 같이 오도록 예.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되면. 그분이 한국에 계시면. 예. 아, 기다리면 되죠, 뭐. 네. 자, 우리 강인영 씨 목격담이 예, 올라오고 있네요. 8424님이. 예전에 알바하던 카페에 자주 오셨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소녀 같으셨어요. 이야기를 해도 조용히 하시던데 평소에도 늘 차분하신가요? 집에서 언성 높이는 일 없으신가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요. 이렇게 늘 소녀 같은 이미지인데 또 이야기도 조용조용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아, 매가리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평소에 좀 매가리가 없고요. 그래요? 힘이 없다. 예. 제로백이 좀 빨라요. 제로백이 빠르다는 게 뭐예요? 언성 높이는 일이요. 아, 그래요? 그게 더 빨라요? 거의 슈퍼카 수준. 정말? 네. 어떤 때? 그냥 욱하는 순간들이 생길 때. 그러니까 어떤 때 욱해요? 타블로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예. 뇌가 아직 이게 생산이 안 되고 안 있는 상황인데 막 뭐 말 시키면. 하루가 말 시켜도? 아니요. 희한하게 고기는 안 그렇게 돼요. 엄마들이 그래요. 네. 예. 남편이 말 시키면 욱하는데 이제 하루가 하면 예. 미안. 타블로 씨한테 되게 미안하네요. 갑자기. 그게 현실 부부죠. 예. 아, 죄송합니다. 아이한테는 안 그러는구나. 예. 오늘 알았어요. 아이한테 안 그런다. 하루한테는 안 그러는구나.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루는 딱 엄마의 컨디션을 알아서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데 타블로 씨는 많은 질문을 하나? 그러니까 욱하나? 그것도 좀 날카롭긴 하네요. 예. 근데 최근에는 그분도 이제 학습 능력이 생겨서 그치. 말을 잘 안 시키세요. 네. 자, 3453님이 벌써 20년 전이네요. 압구정동 커피숍에서 알바할 때 봤는데 너무 예쁘셔서 매번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책 대박나세요.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좀 단골 커피숍 같죠? 아 근데 예. 압구정동 커피숍 알바할 때 이런 이 나열이 네. 되게 압구정동 가면 연예인 많이 볼 것 같은 느낌의 나열인데 이 당시에 그랬어요. 20년 전. 네. 아 근데 아직도 기억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아요. 예, 진짜 남아요. 그렇죠? 연예인들은. 네. 그러니까는 한 번 봤을 때 예쁘면 나 그때 어디서 봤는데 너무 예쁜데 이런데 이제 한 번 이상하게 하고 나간 날 또 본 사람이 있을 거냐. 네네. 별거 아닌데 너무 무지던데 또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의식을 안 한다 하면서도 참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쵸? 맞아요. 예. 4호 1호님이. 99년도에 시트콤 점프에 같이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그때 전 단역이었어서 먼 발치에서 몰래 힐끔 바라보기만 했었는데 그때도 우와 너무 예쁘다 속으로 탄성을 질렀던 기억이 나네요. 우와 대박. 어떤 배우신가? 그렇죠? 네 저도 궁금하네요. 그쵸 우리 뭐 혜정 씨가 사실 이제 나중에 할머니가 될 때도 네. 너무 예쁠 것 같지만 아이고. 예. 그 인형 갖고 이런 것 같은 게 네. 본인은 좋은가? 아니면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이제 혜정 씨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인형 같은 그런 깜찍한 이런 외모인데 아닌데 나 원래 터프한데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 의외로 막 뭐 성격이 뭐 예.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예. 네네네. 어때요? 괜찮죠? 그럼요. 예, 예. 왜 뭐 하루가 좋아요? 우리 엄마 너무 예쁘다고 해요? 뭐 그렇진 않지만 아빠보다는 외모적으로는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본 적은 있는데 네. 약간 반반 잘 섞여서 그래요. 근데 아빠 이미지가 좀 있는 편이라 아니 그래도 이제 엄마도 있어요. 근데 하루가 진짜 예쁘잖아요. 저는 우리 어렸을 때 네. 근데 그렇게 그대로 컸다면서요. 아 네. 예. 아이고 네.
거기다 키도 크고. 네, 맞아요. 운동도 좋아하고? 최근에 배구에 빠져서 예. 배구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배구 선수 되면 또 난리 나겠네. 너무 진지하니까 예, 예. 배구 선수가 될까 봐 살짝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또 막 바뀌니까. 근데 네. 진짜 배구 선수가 돼도 너무 멋지겠네요. 네. 멋있을 것 같아요. 오, 그러면 그 스파이크가 예. 힘 있어요? 그거 한번 스파이크 때릴 때 목격하면 되게 네. 무서워요. 오. 아, 눈앞에서 보면 스파이크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네. 그건 누굴 닮은 것 같아요. 그런 파워나 막. 그건 후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네. 자, 신미영 님이. 강혜정 씨 정말 음악 좋아하시나 봐요. 스트레이 키즈, 세븐틴,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브까지. 아이돌도 다 좋아하신다면서요. 수많은 아이돌 중 혜정 씨의 최애 아이돌은 누군가요? 저는 스트레이 키즈요. 예. 우리 혜정 씨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아유 쓰신 거구나. 너무 혜정 씨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구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루가 좋아하니까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 맞아요. 그게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하려면 하루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네, 공유해야 예, 예. 얘기거리도 많아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콘서트 가면 막 엄마 아빠가 막 네. 가서 막 데려다 주고 막 같이 가야죠. 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같이 가서 서로 각자 좋아하는 팬 상대로 응원하고 응원하고 그러는데 확실히 같이 좋아하니까 응원봉사고 이러는 것도 예.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와, 그야말로 요즘 엄마네요. 이해 못 받으면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 중에서도 스트레이 키즈를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네, 하루도 스트레이 키즈를 가장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하루는 그 타블로 예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픽하이. 아빠에 대해서 음악적인 리스펙트가 있어요. 예. 확실히 에픽하이. 있어요. 네. 그럼 스트레이 키즈보다는 에픽하이 더 좋아하나? 그렇진 않아요? 스트레이 키즈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잠깐 고장이 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진짜 에픽하이 노래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최고죠. 예, 예. 예, 최고인데 아무래도 아이돌 노래는 예, 예. 이 뭔가 욕이랄지 이런 게 별로 잘 나오는데 이제 힙합은 예, 예. 좀 더 거친 단어들을 예. 쓰니까 네. 그래서 아이돌 노래 들어라 이래.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좋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들을 건데요. 강혜정 씨에게 추억이 있는 노래라고 책에도 소개가 됐어요. 네. 터보 회상. 네. 이건 살짝 얘기해 주셔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책에서 볼까요? 예. 이거 책에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터보의 회상이라는 노래 어렸을 때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엄청 인기였죠. 네. 예.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터보의 회상 듣고 올게요. 자, 지금 보실 수 있어요? 터보의 회상 듣고 오셨습니다. 자, 강혜정 씨에게 추억이 있는 회상. 네. 또 책을 보면서 네. 네 헤아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은 미치고 반은 행복했으면. 자, 김우연 씨가 애니메이션에 푹 빠져 있다고 들었는데 원래 한번 꽂히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신가요? 강혜정 씨 성격은 잘 모르지만 뭐든 강단 있게 잘 해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혜정 씨의 매력이 그거겠죠. 굉장히 한없이 여리고 이렇게 애기 같고 순수한 얼굴이지만 강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그 한 큐가 있어. 한 씽이. 아, 예. 감사합니다. 칭찬. 맞습니까? 깡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강단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건 강단, 숙제 깡, 같은 거라. 다 비슷비슷해요. 애니메이션에 푹 빠져 있다고요? 아, 원래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애니메이션은 어울리는 것 같아 또 그런 게.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약간 오타쿠 기질도 있었고 예. 애니메이션도 좋아했고 만화책도 좋아했고 그쪽은 뭐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세요? 네. 그쪽은 뭐 꽉 잡았어요? 평생 같이 함께하는 네. 최은설님. 올드보이가 20주년을 맞아서 미국에서 재개봉한다고 들었어요. 하하. 강 배우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작품 속 내 모습이 그립거나 보고 싶을 때 찾아보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절대 안 찾아보시나요?
아, 비교적 안 찾아보는 편인 것 같은데 하루가 어렸을 때 제가 허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어떻게 하다가 봤는데 어디서 내 말을 배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허브라는 그 영화의 캐릭터가 지체장애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예전 작품이지만 찾아보게 되는데 이번에 올드보이 20주년이라 내일 그 기념 상영회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굉장히 오랜만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어떨까? 아니 뭐 이렇게 뭐 너무 보기는 해도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쫙 볼 때 그 느낌이 아, 사실 올드보이 하면 우리 또 강혜정님의 정말 그 특별한 연기가 저의 태생작이죠. 예, 정말 예. 20년 미국에서 재개봉하는군요. 아, 그러네요. 네. 거기도 초대받아서 가실 수도 있겠다. 아하하하, 초대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엄청 놀랄 것 같아요. 저 배우가 저 배우인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어머 그대로야 막 너무 애기 같아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헐. 서양 사람들은 엄청 놀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동양 사람들 안 늙는다고. 자, 3283님이 밸런스 게임 해보고 싶어요. 똑같은 날 시상식이 열린다면 어느 쪽으로 가실 건가요? 노벨 문학상 대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오. 골라주세요. 어?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있었나요? 있었나? 있지 않아요? 있겠죠? 예. 저는 그런가요? 노벨 문학상 절대 있을 수 없고요.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도 있을 수 없지만. 없지만 그래도 없지만 간다면 칸으로 가겠습니다. 아, 예, 상상해 본다면 칸. 네. 자, 4933님이 배우 강혜정 씨의 차기작도 너무 궁금해요 하셨는데, 그래 우리가 또 뭐 작가로서 혜정 씨를 보지만 또 배우 강혜정 씨의 모습도 보고 싶거든요. 아, 네, 맞아요. 드라마도 좋고 영화도 좋고. 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모습을 더 좋아해요? 엄마 화면에 왜 안 나와? 뭐 화면 나와? 뭐 이런 거 원해요? 그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하루는 그냥 자기랑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네. 그러네요. 그치. 엄마랑 같이 있으면, 촬영장 같이 가면 너무 힘들어. 네. 자, 광고 듣고요. 자, 캐파타 초대서 오늘은 반은 미치고 반은 행복했으면의 작가 강혜정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 뭐 벌써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우리 끝으로 캐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아, 이 책은 꼭 이렇게 이런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 어떤 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특별히 어떤 분이라기보단 그냥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공약은 약속이 달성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약속이 달성된다면 타블로시의 공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강혜정 씨 에세이 반은 미치고 반은 행복했으면 이제 베스트셀러 대열에 딱 들어오면 바로 다시 나와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자, 끝곡이 이소라 씨 제발이에요. 이 노래도 역시 이 책 안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자, 이 노래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반은 미치고 반은 행복했으면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강혜정 씨 오늘 오랜만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예. 저도요. 자주 볼 것 같은데요. 네. 책 때문에. 네. 자, 강혜정 씨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풍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에러.